우리 몸에 비만을 불러오는 고립. 고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간에 포도당을 가져다 쓰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떨어지고 인체는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로 부신이 자극되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살을 찌운다. 따라서 고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이 줄어들고 비만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오하이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을 앓은 후 치료를 마친 중년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통증과 피로감 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뇌가 항상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겨요. 우리 뇌라는 것이 기분의 노이즈도 생기고요. 인지의 노이즈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걸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고립돼가지고 가만히 혼자 지내면은 기분이 계속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멍해지고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교정을 해줘야 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앉아야지 이제. 1인 가구의 문제는 정서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립도 심각하다는 데 있다. 65세가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지금 정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65세 밑에 저 나이 정도 이 정도에는 조금 정부에서라도 조금 뭐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할 때 조금 할인을 조금 대폭적으로 1인 가구한테는 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65세 가서 골골골골 해서 정부에서 지원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젊었을 때 그래도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면 그것도 정책적으로 조금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공공근로 일하니까 괜찮은데 내지 또 이제 한 5개월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신청해갖고 또 떨어지면 또 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좀 막막하지. 왜냐하면 뭐 손가락도 아프고 그렇다고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하려면 힘들죠. 또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죠. 일단 먹고 사는데 제일 걱정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이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아무래도 고령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60대 이상 분들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40, 50대 이제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